we teach the goodness of God's kingdom to our children. The goodness is the best news is to know Jesus Christ, the Son of God. Through the word, we must know Jesus by understanding Jesus' status, what he did for us by understanding Jesus' contributions, and what we needed to learn from him by understanding Jesus' teachings.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보면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입니다. 야고보서의 저자 야고보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사실 야고보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자신에게 직접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그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도한 이후 오순절에 성령을 간절히 소망했던 성도들 중에 있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존경받는 사도이자 초기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야고보서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 대략 AD 60년경에 집필된 것으로 AD 64년 로마 대화재 사건 이전에 집필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도 야고보서는 유대교 유대인들의 방해와 로마 제국으로부터 점점 조여오는 압박에 맞서 여러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이므로 공동서신 9권에 포함하여 함께 살핍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354일 야고보서 1장.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갑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의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3장.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 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서 4장.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 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에게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야고보서 5장.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야고보서 1장에서 5장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사는 곳곳이며 등장인물은 야고보, 흩어져 있는 12지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아브라함, 라합, 엘리야입니다.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당시 유대교 유대인들의 복음 전도 방해와 극심한 박해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던 로마 제국 전역에 흩어져 사는 기독교 유대인 12지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오히려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 하고 격려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당시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 수많은 어려움이 바람처럼 몰아쳐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야고보는 직접 겪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성도들이 현재의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믿음으로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부귀 영화와 재물은 사라지고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하며 시험과 고난을 참고 견디라고 권면합니다. 결국 주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이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는 계속해서 당시 배교와 거짓 교사들의 유혹 그리고 유대교 유대인들의 박해로 인해 시험에 든 성도들을 위해 다음과 같이 교훈을 줍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시험은 자기 욕심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선물을 소망하고 세상의 욕심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하기를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서두르고 말하기와 성내기는 더디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고 가르쳐줍니다. 말씀을 실천하며 사는 삶이 경건한 삶이며 그 실천은 첫째 과와 과부를 돌보는 일이요 둘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임을 가르칩니다. 또한 야고보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칩니다. 특히 부자와 가난한 이웃을 차별하는 행동에 대해서 책망하며 그러한 행동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며 억압하는 것과 같은 행동이라고 질책합니다. 야고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최고의 법을 지키지 않고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을 차별하며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을 경고합니다. 그러면서 야고보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 믿음, 즉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야고보의 이 선언은 바울의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을 악용하는 자들을 향한 경고이며 권면이었습니다. 믿음의 실천에 대해 야고보 또한 히브리서 기자처럼 믿음을 실천한 아브라함과 라합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말을 조심하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이를 위해서는 함부로 선생이 되지 말라고 말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야고보는 말에 조심할 것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첫째,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처럼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배가 큰 광풍에 밀려가지 않도록 작은 키를 갖고도 사공이 뜻대로 운행하듯 작은 혀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작은 불 하나가 많은 나무를 태울 수 있듯이 혀는 곧 불이기 때문에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길들일 수 있으나 혀는 길들이기 어려우니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올바른 말을 쓰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는 위로부터 난 지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권면하며 이를 가르치기 위해 거짓 지혜와 비교해 줍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야고보는 이러한 거짓 지혜와 달리 위로부터 난 지혜가 맺는 열매는 곧 성령의 열매와 같다고 말합니다.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다투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서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세상 욕심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세상과 붙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다툼을 피할 수 있는 비결을 다음과 같이 가르쳐줍니다. 첫째, 하나님께 복종하고 마귀를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셋째, 죄를 회개하며 애통하라는 것입니다. 넷째,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다섯째, 비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죄 많고 부끄러운 스스로의 모습을 애통해 하며 거듭나라고 교훈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여 자신의 몸과 영혼을 성결케 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을 쫓는 삶은 허탄함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권면합니다. 야고보가 믿음과 행함을 강조하는 이유는 말뿐인 섬김과 사랑은 이웃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으며 행함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아무런 빛도 향기도 나타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자기 창고에만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 공동체 안에서 이웃과 나누지 않는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해 심판을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5장 1절입니다.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이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부한자들이 심판받는 이유는 첫째 불의하게 쌓은 재물 때문입니다. 둘째 품꾼들에게 정당한 싹스를 주지 않아 그들의 호소가 하나님께 들렸기 때문입니다. 셋째, 사치와 방종으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넷째, 의인을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자와 가난한 자, 삶이 순조로운 자와 고통에 있는 자를 구분하는 이분법이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진리를 떠난 자들의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고난의 길을 참고 견디는 이들에게 인내와 소망을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제 마지막으로 야고보는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기도할 것을 권면합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위해서도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합니다. 간절한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엘리야의 기도를 예로 들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진리를 떠나 미혹된 형제가 있으면 돌아서게 하라는 권면으로 야고보서를 마칩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이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가까운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개 마을의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